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에 여자 게임단을 탕당하게 되었습니다. 누구든 날 막을 순 없어. 왜 가려? 아니요. 아! 아! 성대모사! 성대모사! 제가 이렇게 와야죠. 저희 그 기동 게이밍의 정식 수석 코치로 아, 네네. 예, 연봉 60만 원에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네네. 아, 잠시만요. 예예. 예, 구단주님. 또. 아, 구단주님 어떡하죠? 아, 오셨나요? 아, 구단주님 입장. 어, 옆에 좀 앉아도. 그래 그래. 신코치구만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가워. 네, 구단주. 연봉 60만 원에 계약 체결했습니다. 좋아. 적정한 계약 잘했구만. 어, 그래, 오늘은 뭐지? 오늘 스케줄은 뭐지? 아,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창단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? 어, 그래. 그래서 선수들을 모집을 요청을 했는데, 어. 공고를 냈는데, 어. 그 세 분이시죠. 어. 그 중에 이제 두 분은 어. 오늘 스케줄이 안 되신다고. 어. 어. 오늘 스케줄 되시는 분 한 분. 아하. 면접을. 신코치? 네네, 구단 준비. 그럼 신코치는 우리, 어, 기동게이밍을 롤, 레이디스 롤, 그 대회 우승시킬 수 있겠나? 저는 이제 능력이 어. 있는데 선수분들이 쫓아만 준다나? 신코치 우승해본 적 있나? 저요? 저 없는... 신코치 신코치가 우승을 못해봤으면 어떻게 우승을 시켜? 대리 우승 제가 못한 거? 여기서 우승시키겠습니다. 아, 대리 우승 코치 다 잘해봐. 그래 일단 뭐 오늘 어, 오디션은 한번 보자고. 근데 방금 전화 왔어. 한 시간 늦겠다고. 왜 면접인데 우리가 기다려? 어? 아! 선생님, 1번 면접자 도착했다고 합니다. 어, 그래. 들어보니까요. 그래. 바로 한번 해보자. 제가 또 공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앞방 면접으로 한번 잘 진행해보고 있습니다. 1번 면접자. 아, 예. 들어오겠습니다. 아, 예. 아, 예. 이쪽으로 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, 아리샤님. 네, 맞아요. 아, 아리샤님이 입단 신청을 해주셨어요. 네 맞아요. 저 네. 진짜 게임 사랑하거든요. 네. PC방 가면 네. 롤 한번 하면 진짜 한 네. 한 3시간에서 6시간 하나? 아 그래요? 잡고? 네. 롤을 평소에 많이 해요? 아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 네. 평소에는 하는 거 좋아해. 스트레스 아, 받는 거. 아 그래요? 놀래기 좋아해. 놀래기. 아 놀래기? 왜 허벅지 보여? 아니요. 허벅지를 본 게 아니에요. 오 면접 자리. 시작 면접 자리. 왜 눈을 안 보고 자꾸 어디를 해? 무단주예요. 무단주. 이름이 고규림. 방송용 닉네임은 아리샤. 네. 맞죠? 나이가? 89년생. 네, 근데 좀, 네, 근데 좀 만으로 해가지고 그냥 89년 아직 만 32이라 해줘. 아, 32. 반말을 그냥 해버리시네. 자, 일단 만 32살. 네. 그리고 티어는 런랭. 런랭이면 뭐예요? 좀 빼봤냐? 무 그
가능성이 있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안 했을 뿐 저는 일을 너무 하루에 일을 한 자는 시간 5시간 빼고 거의 일을 하는 거죠. 아. 근데 신구치 왜 면접자를 안 봐요? 귀여워. 보조개 있다. 나도 보조개 있어요. 아니 아니. 아니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. 나는 자신 있는 게 네. 탑, 미드, 바텀. 난 뭔지 모르는데 항상 미드를 갔었어. 기동님은 어디가 제일 좋으신지? 저도 미드 좋아해요. 미드. 전 바텀. 아하. 전 미드. 미드 중이에요. 나 미드랑 바텀 다 됨. 아 예. 그럼 미드 그 바텀 다 나온 김에 또 네.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 유튜브 콘텐츠에 이커브라 리뷰를 하셨어요. 봤어요? 예. 네. 언제 보셨어요? 그러면 실제인지 아니면 뭐 어떤 뭐. 아 제가 실제로 이커브라 하여튼 그러면 그 미드는 확실히 자신 있으실만 하네요. 네 미드는 MFL 기준으로 2다. 오케이. MFL 기준. 아 너무 귀여워. 그럼 어, 너무 귀엽다. 그럼 바텀은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바텀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? 저는 그래서 네. 네. 허벅지는 헐렁헐렁한데 엉덩이가 안 올라가. 엉덩이가 아, 골반이 있으신 스타일이시구나. 엉덩이가 빵빵했어요. 골반은 붙었는데 아. 엉덩이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가 뭐라지? 오호. 이렇게 올라갔다. 이렇게 삼자 엉덩이. 그러니까 엉덩이가 합성한 줄 알더라고 사람. 아 진짜요? 한번 그럼 한번. 그거 뭐 하냐? 아니 여기 게임 맞췄잖아. 아니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신장은 166, 체중은 52kg. 네. 몇 kg 그라쳤죠? 아니요 저 일부러 더 지금 찌우고 있어. 제가 처음 해봤을 때 네. 49, 50이었는데 요즘 찌우고 네. 있는 게 좀 육덕절.. 아 육덕? 좀 그래야 좀 화면에 예쁘게 나오더라고. 아 오케이. 취미가 네, 취미요? 필라테스 요가. 아 취미 필라테스 요가 그리고 노래 랩. 필라테스를 오래 했어요? 원래?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계속 쭉. 아 진짜? 그럼 지금 20년째? 요가 10년 넘. 20년째? 아니 10년 10년 10년. 아 10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아 맞다. 장난하나. 지금 뭐 내가 마흔이야? 아니 근데 이제 면접 장소라서 이제 네. 장난하나라는 이제 언어는 조금 이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 알겠습니다. 네. 아 드리빙도 왜 이렇게 아 예 편하게 아, 좀, 아 편하게 아 왜 이렇게 나만 편해. 아니 너무 편하시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. 그러면 아. 필라테스 자세 혹시 뭐 하나 뭐 보여줄 만한 거 있을까요? 기구가 없잖아.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. 요가는 맨몸 요가 있잖아요. 맨몸 요가? 잘가 안 하는데? 아 대면 뭐 너무 부담 가지지 마. 아 근데 이쪽으로 딱 화면 보면 안 보면 안 돼요? 이런 거? 오케이. 아 알겠습니다. 정확히 알았어요. 네. 아 오케이. 요가는 확실히 오래 했네요. 제가 지금 보니까 춤추기가 특기예요? 춤이 거의 네. 그냥 춤이 그냥 원탑이죠. 네 보여주나요? 노래 있어요? 네 이따가 보여줄게 한 번에. 아 오케이. 갑자기 오케이. 근데 왜 다 웃어? 둘이 보조개가 둘이 빵긋빵긋 그러는 게 너무 귀엽다. 아니 면접관을 자꾸 부담이에요. 근데 귀여운 거 어떡해. 아 근데 나 이상하게 귀여운 남자야. 아, 아, 나 귀여운 사람 좋아해. 야, 아니, 그러면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. 그러면은, 네. 그렇게 세 명 있잖아요, 지금. 네. 저희 임원들이거든요. 네. 저희 구단에 지금 네. 어떻게 보면 되게 실세들이에요, 셋 다. 네. 제일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? 여기 두 명 앉아있는 분인데, 둘이 근데 좀 비슷한 거 알아요? 웃을 때도 보조개 들어가고. 근데 여기 점이 신기하고 점이 계속 보게 되네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아니, 코치님은 저한테 궁금한. 아 예. 아 간지러워. 안 보이는데요? 아니 점이 되게 매력적이다. 신기하다. 저기 점 있는 사람 처음 봐. 은신한데? 야! 예. 아 뭐해? 간지러워가지고. 형이 미소 장난 안 나지. 이제 지금 실력이 네. 아직 언랭이라서 네. 조금 그... 그래도 구단에 들어오긴 사실 적합한 실력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요? 네 그래서 제가 네. 구단주를 위해서 뭔가 네. 그래도 한 명은 활력 소가 있어야 되잖아. 비타민 같은 거. 예. 네. 자, 그러면 그 어떻게 그 한번 뭐 보여줘? 예, 네, 보여줘. 야, 이게 뭐해? 왜 가려? 아니요. 아까 이거 뭐해 지금? 이럴 수 없잖아요. 저기 실수 됐다. 그럼 일단 뭐 한번 준비해 온 걸 한번 보고 네, 준비하겠습니다. 아, 예. 얼굴이 엄청 작아. 아니 뭐예요 지금?
수행비서. 예. 뭐해 지금? 우리가 이렇게 기회 눌려서 되겠어? 신코치. 네. 뭐해 지금? 뭐 물어봤어요? 질문한 게 뭐예요? 그래서. 수행기사. 예. 여기 이건 왜 그려? 이게 뭐해 진짜 추접스럽게. 이 기회 눌리지 말자고. 어? 예. 신코치. 네. 기회 눌리지 말자고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이게 얼랭은 사실 그래 가르칠 베이스가 있어야 이게. 그래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. 그러니까 뭘 준비해와도 흔들리지 말자고. 좋아? 오케이. 자, 한번 보자고 뭘 준비했는지. 좀 기대 안 돼? 근데 이거 안 들어가는데? 부단지님 입고 왔습니다. 어때요? 뿌잉뿌잉. 나 저거 너무 웃겨. 무슨 맨날 가리고. 아, 그, 어. 누구든 날 막을 순 없어. 우리 함께 헐려볼까요? 으흠? 아, 으흠! 그거 성대모사, 성대모사 한 거야, 성대모사. 어. 이거 댄스를 준비하셨어요? 아, 댄스. 네. 준비했어요. 식당의 네. 음악. 아, 예. 네. 키워주세요. 이게 내가 실력은 안 돼도 내 열정이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세요. 네, 맞아요. 아, 근데 이거, 안 돼. 아. 아, 이거 너무 무거워. 이거 나 떨구고 하면 안 돼. 아, 떨구줘. 제가 떨구드릴게요. 다 떨구줘. 그 뭘 준비해와도 흔들지 말자고. 다 처음부터. 처음부터. 짜죠. 진짜 열정이 대단하네요, 근데. 예. 아, 여기까지. 아, 예, 아. 이게 실력, 그니까, 롤 실력은 안 돼도 확실히 열정이 이 정도 있다는 걸 확실히 좀 보여주시면. 저는 진짜 뭐든 해냅니다. 목표를 정하면. 일단, 구단주로서 네. 말씀드리자면, 저는 사실 굉장히 감동했어요. 왜? 굉장히 감동했어요. 어떤 정도? 사람이 이런 열정이 있을 수 있구나. 네. 그래서 합격입니다.